악마는 위험한 존재지만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악마라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죠. 누나, 또 한눈 파는군요? 아니라고요?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? 말 못하면 혼내줄 거예요? 애교 부려도 소용없어요.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. 누나, 됐어요.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. 도망치려고요? 느껴지나 보네요. 내가 그랬잖아요. 악마는 위험한 존재라고. 누나 심장이 정말 빨리 뛰고 있어요. 미안하다고요? 사과하기에 너무 늦었어요. 이젠 그냥 더 꽉 껴안고 싶어졌어요. 날 떠날 수 없게.